Ujungkayang panidha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이게 사티를 힘을 써. 소 사토 아스 사티. 그 집에서 외출하려고 주차장 1, 2층을 이제 항상 지하 1층에 차를 두고 내려가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1층을 갔는데. 내 차가? 예. 차가 외출하려니까 없어서 또 이제 계단으로 2층으로 내려갔어요. 그 지하 1층을 다 둘러보고. 2층에 또 내려갔더니 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거기다 또 주차된 차가 없어? 예. 네, 제 차가 이상하게 없어서 이제 그 마음이 슬금슬금. 나한테 있네. 예. 뿅뿅 해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이제 마음에서 슬금슬금 짜증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렇죠. 일어나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아, 하면서 이제 다시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걸어서. 그 그것도 힘들죠. 높거든요. 쉬면서 올라갔겠죠? 아주 이제 강하게 짜증은 안 나는데, 짜증은 일어나면서, 한편으로는, 아, 이 짜증을 자제해야지 하는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자제해야지, 오케이. 그래서, 아, 이 짜증 일어나는데, 아, 짜증이 자제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지하 1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면서 마당으로 나가면서 거기서도 없고 하면서 거기서 드는 생각이 아, 이 짜증이 일어나는 마음도 알고 그러면서 짜증을 자제하는 마음도 아는데 보이는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 아, 안 편치.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보니까 아파트 밖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차가. 네. 제가 안 쓰고 딸이 썼나 봐요. 그 얘기를 전날에 저한테 안 해줬으니까 저는 전혀 모르고. 밖에 딴 데다 해놓고 들어왔었다, 이 말이죠. 네네. 그 까먹고 아파트. 당연히 내가 늘 하던 파킹 하는 데 있겠다라고 내려간 게. 예, 예. 그 마음으로 당연히 있겠지, 이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1, 2층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짜증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마음을 또 아, 자제해야지 내가 왜 짜증을 내나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그 두 마음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마음이 안 편하지 하면서 이거는 스님한테 여쭤봐야겠다. 그때는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결론이 아니고 그 지혜를 안 써줘서 그래요. 지혜를 안 써주면은 견해가 바뀌지더라니. 그리고 그 평상시에 훈습되어진 그런 생각이 바뀌지질 않아요. 훈습, 탐진치로서 훈습되어진 것. 습관성의 생각. 습관들이진 생각이 안 바뀌죠. 지혜를 안 써주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결론은 그거고요. 화, 스무스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짜증. 그 자제해야지가 아니라, 거기다 물음을 잘못 던졌어. 물어주기를 잘못 물어줬어요. 자제해야지가 아니라 이 짜증이 필요한가? 이 짜증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줘야 돼. 그것은 그게 지혜예요. 자제해야지는 그럼 누르려고는 도사가 들어가 있고 벌써 생각이 틀려져 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자제라고 한 것은 그 생각은 순습되어진 생각. 그 다음에 견해도 또 그대로 남아있죠. 안 바뀌었다면. 그 견해하고 지혜하고 이제 완전히 그 연결 관계가 있는 건데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 바뀌었다면.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 편안하지 않거든. 그때는 자제해야지가 아니라 눌러서 없애야 되겠다는 마음이거든. 자제해야지. 근데 그건 관찰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일단은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게 필요한가? 라고 하면 그게 저기, 확! 힘이 저면 툭 끊어져 버려요. 누구든지 그게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 화를 내고 막 짜증내고 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게 필요한가? 탁! 던지면은 그게 지혜거든요. 아, 그 상황에서 왜 필요해? 어? 필요하지 않단 말이요.
그, 저, 자기가 저, 차를 딴 데다 받쳐놓고, 그러면은 이게 필요한가 할 때 바로 지혜가 와요. 필요한가라고 물어주면 지혜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가 나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또 지혜가 또 바로 해준단 말이야.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디다 파킹을 잘못했다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이랬지. 저거를 누가 가져간단 말이냐. 가져갔다고 하는 생각도 이것도 내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게 다 고쳐진단 말이야. 잘못된 것들이. 필요한 거 하실 때는 그 지혜가 지혜이기 때문에 바로 또 지혜가 쓸 수 있는 게 또 나와요. 지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혜가 답을 해주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근데 그때 또 지혜를 내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제해야지 하는 것은 눌러야 되겠다. 없어졌으면 그런 기대하는 마음, 바로 바라는 마음, 그것이 본이잖아요.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게 하세요. 그래, 노팅 좋아요. 근데 이치를 자꾸 알면은 더 좋아져요. 또 한 가지 더. 유원지를 갔는데 장미꽃을 많이 심어놓은 이 터널처럼 만들어놓은 데를 꽃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근처를 갔는데 그 장미꽃 향기가 확 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그 순간 장미꽃이란 향이라는 것도 인식이 되면서 공간성인가? 이런 공간성인가? 이런 생각이 그냥 스쳤어요. 그 이제 바로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그러다가 이제 스님의 전에 말씀하신 청국장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에. 아, 이거는 내 마음이 느끼는 거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유를 해보니 아, 냄새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 냄새에 나는 장소가 없다. 장소가 없다. 그렇게 봐야 돼. 그래, 그랬는데 청국장 냄새가 어디서 나는 데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런데 이제 실체가 없나? 냄새는 없다. 저 혼자 이제 그런가 물음표를 이제 한 거예요. 느낌 표한 물음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찰을 해봐도 되는 건지.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생각은 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지혜가 들어있는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가 이제 다르죠. 장미꽃 냄새가 확 풍겼을 때 향기가 그게 장미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빠나지 쪽으로 끌어가 버려요. 단지 그냥 냄새 또는 그게 그냥 대상 그냥 저것도 일어난 것 이렇게 해버리면은 빠나지가 끌어가지 않고 힘이 좋으면 거기서 팍 끊어질 수도 있어. 그 빠나지 쪽으로 계속해서 탐진을 일으킬 수 있는 모아 쪽으로 가는 길을 끊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장미꽃이구나라고 마음속으로라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노팅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단지 그냥 대상으로 그냥 단지 냄새 그냥 단지 냄새구나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다가 장미를 빼면 돼요. 그게 이제 그거는 알아차림이고 그건 수행이에요. 근데 장미꽃이고 나는 순간에 수행은 아니야. 그게 이제 항상 그게 습관들여졌잖아요. 그 업으로서 습관들여는 거기 때문에 그 장미꽃이고 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장미꽃이고 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알아차림이라고. 그게 사띠라고. 사띠는 진짜 사띠는 그게 사띠예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지 않으니까 그냥 또 모아 쪽으로 다른 걸 또 만들어내는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뭐 공간성인가 하는 것은 이제 하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사사나 스님의 그 떠오른 거 갖다 지금 매칭을 시켜야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마음이 아는 채를 했네. 개념 없이 붙였어.
아시죠? 그보다도 단지 그냥 대상으로 그냥 냄새구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것이 또 그 지혜이기 때문에 다음 것이 또 이렇게 또 알아질 수 있어요. 아까 같이 자제하니까 다음 것이 안 이루어지고 필요한가 할 때는 이미 지혜가 옆에 와 있거든요. 그것도 그 지혜를 써주는 것처럼 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장미꽃이구나 하면은 그게 지혜가 안 붙어서 만화지 쪽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걸 만들어내고 만들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빨리 할 때적으로 번뇌가 달라붙는 대상으로